오늘 스케줄 많으시죠? 네. 네. 왜냐면은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희도 미리 좀 시간을 좀 빼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전병서 소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선은 1월 13일이었죠? 현지 시간에. 네. 현지 시간이라 해봐야 뭐별 시간 차이 안 나는데.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줄여서 이제 민진당이라고 하는데. 민진당 후보가 총통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좀 총평 혹은 대만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좀 평가 좀 양다리 부탁드립니다. 걸치겠다. 양다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미 뭐 친중의 대결이라고 그랬지만 네. 그 의회는 이제 여수야대를 만들었고 여수야대. 총통은 이제 친미 쪽 성향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친미 성향의 정당이 잡았다고 그러지만 원래 잡았던 거를 이제 지켰다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지킨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친미의 의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친미를 더 강화했다가 아니라 친미의 그렇습니다. 의존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차잉원 민진당 이제 총통의 득표율이 57%, 56%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40%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50%의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60%는 이제 민진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 친미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친미가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그거는 대만 총통선거에 후보가 3명이 나와서 좀 야당표가 좀 나눠 먹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뭐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대만 총통선거의 최대 수혜자, 최대 스타는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가 아니고 네. 제3당 아하. 커원저가 승리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민당하고 둘이서 합당을 해가지고 51%를 만들어서 정권을 바꾸자 네. 그랬는데 마지막 단계에 제3당이 파토를 놓고 이제 도망갔어요. 독립만세 부른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뭐 3등 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끝까지 레이스한 건 뭐냐면 바로 의회에서 캐스팅 보드. 그래서 누구도 이것이 51%못 간다는 걸 보고 자기가 캐스팅 보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후보 단일화나 합당이 내리고 다 거절하고 그렇죠. 우리는 캐스팅 보트를 준 제3당이 될 거야. 그렇죠. 힘센 제3당. 뭐 힘세다기보다는 이제 그,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대만도 보니까 30% 40%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양강구도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당은 30, 예를 들면 민진당은 40 이렇게 되는데, 둘 다가 51%가 안 되는 거죠. 우리랑 그래서, 비슷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3당이 이제 오히려 힘을 쓰는, 이제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공격을 했고, 그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 제3지대론, 빅텐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 대만 선거는 한국한테 굉장히 많은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보 보수, 뭐 친중 친미 이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부동층 40%는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선거 이변이 난 것도 여수야대를 만든 뭐 역대로 보면 그 대만은 이 총통하고 의회가 항상 이제 일치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뒤집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념이나 뭐 체제 논쟁, 그건 싫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선거의 화두로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커원저 그 정당이 약간 좀 중도를 표방한 거였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2019년에 만든 뭐 이제 수명으로 보면 한 4년밖에 안된 신생 정당인데 네. 이제 20%대의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 이외에 이제 그쪽을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MZ세대들이 이제 커원저의 그 민중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MZ세대들의 그 심리나 의견을 대변하는 당 이렇게 각인을 한 것이 이제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MZ세대는 한쪽으로 쏠리는 거 싫다. 그렇죠. 좀 중간에서 좀 그렇죠. 합리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합리적도 있지만, 네. 이제, 뭐, 대만 독립하겠다.
그러는데 뭐 중국이 시도 때도 없이 뭐 전투기 날리고 미사일을 이 대만 영토 위로 날리고 하는 판에 독립이 되냐. 현실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또 이제 진중 그러지만 중국이 뭐 대만 독립을 허용하는 것도 절대 불가라고 그러는데 대만 독립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MZ세대들의 특징은 이게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MZ세대의 시대 정신이죠. 실리. 그렇죠. 아하. 총평을 하자면 그래서 대만 국민들은 양다리를 걸친 거다. 친미 총통을 뽑아줬지만 뭔가 친미가 아닌 표 쪽이 더 많았고 그리고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면서 친미 총통을 두되 조금 더 견제한 구도를 만든 약간 좀 이상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만 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는 한 군데 쏠리면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아주 시대 상황에 맞게 잘 밸런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 칭더. 라이가 성입니까? 예. 칭더가 이름이고요. 네. 라이 칭더. 이분이 의사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 아까 민중당 제3당 그 중도 후보 커원저도 의사 출신. 이라 하더라고요. 일단 당선된 라이칭더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좀 분석 좀 그래서 이제 의사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의사 두 명에 경찰 한 명이 붙은 건데 그 다 박사들이죠. 가방끈 긴 의사하고 경찰의 싸움이었는데 의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의사라는 것보다는 라이칭더는 오히려 흑수저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 대만의 남쪽 지역에 가난한 이제 광산촌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네, 네. 뭐 자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해서 여섯 남매를 엄마가 키운 그런 이제 외부모 가정에서 자랐죠. 호르몬이가 육남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명문 뭐 대만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의대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흑수저, 그리고 의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총통. 그래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뭐 입지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의제 대만인이죠. 그리고 이분이 타이난 시장도 했고 행정원장, 뭐 부총통, 그러니까 현직 부총통이었고요. 근데 라이칭더가 선거에서 9전 9승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칼럼도 그렇게 썼지만 이 지장 명장 덕장 용장이지만 네. 그거 다 이길 사람이 있다. 소위 말하는 운짱. 운짱. 운짱 사람 못 이긴다. 운이 짱이다. 그 이제 그 웃었는데요. 그 라이칭더는 제가 볼 땐 바이든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10전 10승이거든요. 한 번도 정계 입문하거나 선거 진 적이 없는데 와. 라이칭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의 의원 선거부터 지금 총통 선거까지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이야. 그래서 하늘이 내린 사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근데 일단은 본인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운도 많이 따랐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야당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했으면 끝난 거죠. 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약간 운짱. 그렇습니다. 아, 저희도 좀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막판까지 뉴스에서 나온 거 보면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한 40% 33%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그건 이제 그 선거 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잘못한 거죠. 근데 결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차이로 이게 이제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론조사하냐를 봤는데 제가 5개 여론조사 기관들의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네. 라이칭더가 한 37 그리고 이제 호요이라고 하는 국민당 후보가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 20% 이상 사실은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이제 그 여론조사는 뭐 33, 30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평균을 다 내보면 예측 오차보다 훨씬 벗어난 라이칭더 우위였고 네. 그리고 작년 이제 9월 이후로 보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단 한 번도 이게 국민당 후보가 라이칭더를 이긴 적이 없어요. 아하.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이긴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또 하나가 그 이번 선거 직전까지 중국이 군사적인 위협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좀 긴장감을 좀 높이면서 국민당 그 야당 후보를 좀 띄우려고 했고 특히 중국에 있는 대만인들한테 대만으로 가서 빨리 투표에 꼭 참여하라 뭐 이렇게 독려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많이 푸시를 한 건데 이 국민당 후보가 안 된 거 보면 이제 중국의 약발이 안 먹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역효과다 오히려. 그래서 그 선거 직전에 이제 중국이 인공위성을 쐈어요. 근데 인공위성이 이제 대만 근처로 휙 올라가서 이제 우주로 날아갔는데 예. 네, 대만 행정부가 놀라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제 비상벨을 누른 거죠. 핸드폰에 이제 공습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건 비상사태. 이제 그 오보다. 그래서 위성이 날아간 거지 미사일이 날아온 건 아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게 엄청난 역효과를 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 이제 높아진 것. 그게 이제 차인권 때는 57% 득표율이 이번에 40%로 훅 떨어진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런 군사적 행동의 반작용?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위협을 받으니 아유 그래도 친중 후보를 뽑아야 우리가 안전하겠다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아 그거예요? 친미를 뽑아야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 친중 후보를 뽑아야 된다가 아니라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오히려 친미 후보를 뽑아야겠다라고 갔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의 오판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한 번도 자유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아, 그리고 정부가 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오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된다는 건데 나그네 옷은 이게 바람으로 벗기는 것이 아니고 햇볕으로 벗겨야 되는 것이지 더 센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역설적으로 반중 정서만 키운다. 그게 아. 이번 아마 선거의 실패 뭐. 중국이 원했던 후보가 안 된 것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그걸 깨달을까요?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을 쬐어야 된다라는 걸 중국이 아까 더 세게 막 불 것 같은데 막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안달센 동화책을 좀 읽혀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이제 폭풍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제 결론을 이제 더 가져올 것이냐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뭐 최근 한국 포함한 언론에서는 이제 군사적 행동이 더 세게 돼가지고 양관계 굉장히 악화될 거다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대만이 전형적으로 중국한테 당했던 게 네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말로 협박하는 거죠. 네. 협상 테이블 이제 니들하고 안 할 거야. 그 이제 교류 끊어버릴 거야 하는 말폭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만하고 뭐 거리가 200km밖에 안 되니까 그 상공으로 전투기를 보낸다든지 이제 해역에 함정을 보낸다든지 군사적 위협을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뭐 60% 전체 GDP 한 63%가 수출이고 그중에 절반이 대중국 수출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를 한다. 요게 이제 3단계고, 그 다음번이 이제 대만하고 뭐 거래를 하거나 지진을 하는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서 대만을 고립화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중국의 대만 고립의 방법인데, 1번 이미 썼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라이칭더가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씨알이 안 먹혔고, 네. 두 번째로 군사적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이게 반중 정서 때문에 선거에서 이제 자기나 믿는 당선자가 안 돼, 저기, 네. 후보가 안 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경제제재지, 아. 이게 군사적인 압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라이칭도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이제 분열을 시키는 것이 답인데, 군사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대만의 민심들은 라이팅도 쪽으로 아. 이제 통합되는, 단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뭐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경기나 경제가 나쁘면 그것은 이제 나라 탓을 하고 나라님의 탓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대만의 최대 수출 지역인 이제 중국에서 수출 부진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대만 정치인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카드가 되죠. 그러니까 대만 경제를 되게 안 좋게 만들어 그렇죠. 놓으면
서서히 이제 말라지겠죠. 요걸 이제 예를 들면 정치인한테 하게 되는 것이고 경기나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네. 뭐 술자리에 앉으면 항상 정치인이 되듯이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군사적인 뭐 위협이나 도발보다는 아마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들어갈 확률 이게 저는 훨씬 높다고 봐요. 말폭탄, 군사적 위협, 경제 제재, 고립화 4단계 그렇죠. 중에 그럼 이제 3단계 경제 제재로 갈 수 있다. 중국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미국은 일단 그 라이칭더에게 뭐 축하 메시지 보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또 막 반발하고도 있긴 하던데요. 또 중국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바로 했습니다. 이거 뭐 약간 좀 마사지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라이칭더나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한 왕따의 느낌이 지금 있어요. 대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미 쪽의 성향을 가진 정당이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고 또 대만 독립을 이제 기초로 내걸었는데 문제는 미국이 네. 이제 당선 축하는 하지만 대만 독립은 안 돼 이렇게 모소를 확 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40%의 득표율을 가진 이제 대표는 우리 협상 파트너가 아니다. 그래서 너하고 상대 안 해. 그래서 60%는 너 반대한 거니까 너는 반 50%가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우리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의 협상 파트너로서의 2% 부족함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대만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토하는 아주 묘한 형국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마 오늘인가요? 어젠가 보면은 바이든이 바로 그 사절단 보내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땐 그 사절단이 라이칭더의 축하 사절단이 아니고 경고 사절단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 미국의 모든 액션은 또 관심사는 대선에 있죠. 네네. 그래서 대선에서 돌발 변수가 나와서 미국이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바이든의 재선이 불가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유라시아 그룹인가요? 거기서 얘기한 게 보면 미국의 위험한 친구 세 명이 있다. 하나가 젤렌스키, 두 번째가 푸틴, 세 번째가 대만의 라이칭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소신껏 갚아버리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말 잘 안 듣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미 두 건은 터졌고 하나 터진 게 하나 남은 게 지금 대만인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팔전쟁이나 뭐 우러전쟁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죠.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만이 중국을 자극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미국 대선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라이칭더한테 대만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중국이 군사 도발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라. 일 크게 만들지 마라. 그렇죠. 그걸 아마 얘기하려고 아마 특사를 사절단을 굉장히 급하고 빨리 보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동시에 뭐 세 가지 전쟁을 치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괜히 뭐 독립한다는 뭐네 막 친미 쪽으로 너무 넘어오려서 막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우리 대선도 있으니까 그때가 좀 조용히 있어라. 그렇죠. 약간 요렇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너무 막 반중으로 가고 친중으로 막 넘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대만이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것이 자기네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 그 홍길동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독립을 하는 것인데 독립을 얘기를 못 하는 게 지금 대만 지도자의 지금 상황이죠. 야.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TSMC 뭐 반도체 이런 반도체 수급의 어떤 안보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대만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물론 대만 해협 문제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대만을 계속해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이 문제는 그래도 달라지지는 않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런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예측도 많이 하는데 네.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것은 그 중국이 TSMC 공장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첨단 반도체는 우리 삼성밖에는 못 만드니까 우리가 대박 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짜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요.
그 반도체 공급망은 이번 대만 선거로 인해서 큰 구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 일단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항상 그렇지만 방어하는 놈에 비해서 공격하는 놈이 3배 전력은 가져야 된다는데 아. 대만 전쟁, 대만 공격을 보려고 그러면 그건 대만을 보면 안 되고 미국에 있는 법안 하나를 봐야 돼요. 대만관계법이라는 거. 아. 79년에 만든 대만관계법을 보면 네. 미국이 국내법이에요. 그 누구한테 뭐 동의받고 자식할 것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대만이 본토로부터 이제 무력 신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네.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그렇죠. 미군이 이제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인데 어떤 객관적인 뭐 자료를 보더라도 뭐 경제 규모는 미국의 60, 70%가 되지만 군사력은 30%에서 50%가 안 돼요. 붙었다 그러면 바로 아웃인데 그걸 할 수 있냐.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반도체를 만약에 이 중국의 손아귀로 넘어간다 TSMC가 그러면 이제 뭐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먼저 폭파시키겠다. 아 그런 얘기를 했나요? 어, 그럼요. 그래서 TSMC 공장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가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먹을 수 없는 오, 거기 때문에 아, 무섭네요. 이거를 함부로 서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2001년, 2021년에 이미 미국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수출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TSMC가 네. 하웨이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끊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이 무슨 뭐 그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규제를 받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직접 공격해서 라인이 끊어지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큰 변화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뭐 정서적으로 그렇게 싸움해가지고 뭐가 되면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이제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는 그런 대만의 선거로 인한 공급망의 어떤 혼란보다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뭐 1년 반 동안 내리꽂은 바닥에서 탈피하는 것 네. 거기에 이제 경기가 얼마나 빨리 좋아지냐 하고 또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지. 우리 지금 뭐 거기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이 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본다?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하다. 아하.